자, 27번, 28번입니다. 27번.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2k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가. 거짓이 되도록. 여기서 어떤이 어떻게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은 한 번만 성립하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입니다. 모두는 항상 성립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또 거짓이 되래요. 그럼 이게 어떤이 섞여 있어서 명제가 지금 조금 까다로운데 거짓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울 때 뭘 하냐면 보통은 이제 대우명제를 쓰죠. 대우명제를 쓸 건데 지금 여기서는 대우명제보다는 이제 부정이 낫겠죠. 왜냐면 얘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죠. 그러느니 얘를 부정하면 부정은 참이 되니까.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해서 참이 되도록 하는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래서 어떤과 모든은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모든을 부정하면 이제 어떤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뭐뭐다 이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자,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 0보다 작다죠.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까먹을 때쯤 되면 곧잘 나옵니다. 특히 문과. 문과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정형화된 표현이고 이거는 거의 기출문제집마다 있죠.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2차식이 0보다 크면 2차식 0보다 크면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된다. 자, 근데 짝수 공식이겠네요. 8이니까 짝수 공식을 적용해서 4416-2k-1이 0보다 작다. 전개하니까 17 빼기 2k가 0보다 작다. 2k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17보다 k가 크다. 그 k 값은 이제 9가 되겠죠. 이게 8.5 정도 되니까 k 값은 정수 값은 이제 9가 됩니다. 그 답은 9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28번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1, 2, 2, 3, 4에 대해서 X와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또 아니네요. 아니다. X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자, 여기 쉼표 찍혀 있는 거는 이고입니다. 이고. 이고. 그래서 앞에 게 공집합이 아니고 뒤에 것도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럼 앞에 것도 공집합이 아니고 뒤에 것도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교집합이 있으란 얘기인데 몇 개 있으란 뜻이죠? 그걸 찾기 힘들죠. 교집합이 원소가의 개수가 있는데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B랑도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다 세야 되니까 너무 많죠.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전체 빼기 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전체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5승이 전체가 될 거고 여기서 부정을 뺄 겁니다. 부정. 자,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X와 A의 교집합은 공집합 또는 되겠죠. 또는 이고였으니까 또는 X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때 또는은 합집합이죠. 근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면 2의 배수 세고 3의 배수 세는데 뭘 빼야 되죠? 공통된 6의 배수를 빼야죠. 왜냐면 2의 배수 셀 때 6을 세잖아요. 그럼 3의 배수 셀 때도 6을 셌죠. 그럼 6의 배수를 빼야죠. 왜냐면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X와 A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X와 A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려면 1, 2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1, 2가 없어야 되니까 3, 4,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3, 4, 5. 3, 4, 5. 그럼 3, 4, 5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더하기. 근데 왜 2의 세제곱이죠?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4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의 세제곱 8이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이거 합집합 더하기 B와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럼 B와 교집합이 공집합이려면 2, 3, 4가 모두 다 없어야 돼요. 그럼 2, 3, 4가 모두 없어야 되니까 1 또는 5가 있어야 되죠. 그럼 1 또는 5가 있는 거는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됐죠? 근데 빼기. 이것도 왜 나왔냐면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인데 교집합이 생기죠. 무슨 교집합이 생기죠? 여기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겹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전부 다시 계산하면 8 더하기 4 빼기 2니까 10. 10을 빼야겠죠. 전체 32가지에서 10개를 빼면 22가지가 나옵니다. 22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언제 전체 빼기 부정을 한다?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또는 방금처럼 셀 게 너무 많을 때 A에서 1이 있을 수도 있고 2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있을 수 있고 이게 너무 많죠. B도 1, 2, 2, 3, 4 뭐 2, 3, 2, 4 3, 4, 2, 3, 4 이거 다 세느니 이렇게 하는 게 빠르죠. 근데 이게 5개밖에 없으니까 전체는 32개일 거고 뭐 전부 다 써서 찾아도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비효율적이고 제가 했던 것처럼 전체 빼기 부정을 꼭 이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